네, 안녕하십니까. 동희 아빠입니다. 예, 오늘은 호인트 디파이언트 터보죠. 예, 호인트 디파이언트 터보입니다. 예, 신형이죠. 2016년 신형이고요. 아주 속도가 아주 빠른 활이에요. 예, 아주 이 활은 처음에 딱 만졌을 때 공식적인 파운드는 4.2파운드 나오는데 아주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왜 가볍게 느껴지는지는 아직 제가 파운드 측정을 못 해봤는데요. 아주 가볍다고 느끼면 한 4파운드 이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왠지.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좀 장비를 달아도 예, 상당히 무게감에 있어서는 아주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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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뭐 호이트 특유의 이 그립은 뭐 예, 점핑이 나 있으니까요. 예, 그립은 아주 좋고요. 아, 그리고 당겼을 때 아, 홀드 구간은 아주 짧아요. PSE 활의 특징이죠. 이 당겼을 때 아이고 화살이 튀어나오네요. 예. 분명했는데도 당겼을 때요이 홀드 구간이 아주 짧아요. 예, 아주 짧아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튀어나갑니다. 예, 뭐딱그 PSE 활을 써보신 분들은 딱알 거예요. 속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브레이스사이트 6인치에 예, 속도를 아주 극대화해 놓은 활이라 아주 그냥 홀드 구간이 짧고요. 그리고 뭐 당기면 백홀은 아주 탄탄합니다. 네, 안 딸려와요. 아주 튼튼합니다. 네. 한번 쏴보겠습니다. 속도감은 뭐 느낄 수 없겠지만, 아, 그냥 소리. 네. 아니,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진동이 아주 적어요. 네. 활이 속도를 위해서 만든 활인데도 진동감이 아주 적습니다. 네. 발시할 때 순간 이거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킥킹이 아주 적어요. 네. 뭐 지금 현재 9인치짜리 스텝을 달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안 달고 사도, 아, 이쪽 안 달고 사도, 네, 상당히, 예, 아주 진동이 없습니다. 진동도 적고, 네, 가볍고, 네, 마치, 뭐 조금 뻥을 보태자면, 네, 마치 이게 카본이냐, 네.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 아, 그냥 디파이언트인데, 이게 카본 디파이언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감이, 예, 아주 좋아요. 밸런스도 아주 잘 맞고, 아, 네, 뭐. 속도감을 느끼시면서도 밸런스 좋은 활 찾으신다면 카본 디파인더 터보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